They live where? In darkness. Why?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아, closely를 여기다 넣을걸. 됐습니까? closely도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상황이 바뀌는 중이다 할 차례죠. 이제 상황이 바뀌는 중이다. Now things are changing. Why? Single plastic bottle. BOTTLE. Because of one plastic bottle. 멀티 되죠. 됐습니까? Okay, changed 되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change가 뭣 같아서? change가. change가 hurt 같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게 뭔 소린데? change의 뜻이 바뀌다도 되고 바꾸어지. 오케이. 바뀌다도 되고 change라는 동사가 바뀐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죠. 오케이. 둘 중에 어느 게 타동사야? 아직 타동사 뭔지 모르죠. 타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걸 보고 타동사라 해. 가질 수 없는 걸 보고 타동사라 그래. 가질 수 있는 것 타동사라 했죠. 이 질문은 이 말에다가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는 게 어느 거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바뀌다가 타동사야 바꾸다가 타동사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change나 hurt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이. 그러면 are changed by a single plastic bottle 하면 완벽한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Things are changed. 상황이 바뀌어짐을 당한다. 뭐에 의해서? By a single plastic bottle에 의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학교 선생님들이 또 나중에 막 뭐라 뭐라 지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동사의 형태가 뭐가 올바르냐는 시험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요걸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변화하는 중이, 수동태 표현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에 언제 무슨형 표현해놨다? 언제 무슨형 표현해놨다? 현재 진행형 시제 표현을 해놨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우, 59분이네. 수고들 하셨습니다.